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금방 가을이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장마가 그치고 나니까 산산한 바람도 불어주면서 오늘은 성각을 긋기에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조가 꿈꾸었던 조선의 제2의 도시, 그래서 그곳에서 정조의 효성심이 가득한 그런 도시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수원이에요. 여러분 수원 잘 아시죠? 당시 당쟁에 휩싸여서 아버지를 잃었던 정조는 탕평책으로 당파 싸움을 자제시키고 개혁을 추구했었다지요. 탕평책 그러면 요즘도 좀 그런 정책을 쓰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화성은 비명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런 그 세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정조 제23년 만에 양주군 배봉산에 있던 능을 조선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기고자 하는 정조의 염원으로 지금의 화성군 태안읍 안능리 화산으로 옮기고 율릉의 원찰인 용주사를 중창했었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수원 화성을 축조하면서 성벽에 방어시설을 설치를 할 때 벽돌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순수한 성벽은 돌로 쌓으면서 성벽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쌓았는데 이곳은 안으로 살짝 축소되어 구조적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 그런 성곽을 쌓은 것이에요. 화성은 방어 기능과 성벽 안에 네 개의 성문을 비롯해서 각기 다른 모양과 특성을 지닌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지요. 한국 전통 역사문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어 있는 곳이 이곳 수원 화성입니다. 그 성벽에서 저 바깥으로 내려다보면요, 지금 현대의 마을들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마을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이렇게 밖을 내려다보면서 안의 세계와 바깥 세계가 현대와 과거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 이곳 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정조는 수원 화성이 완성된 이듬해 세수 49년 1800년이네요. 젊은 나이로 성화할 때까지 불꽃 같은 삶을 정치계획에 바쳤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정조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지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영조가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할아버지께서. 그런데 그 이제 사도세자는 돌아가시고 정조가 왕위를 계승을 했지요. 손자인 정조가. 그런데 그 정조가 이렇게 빨리 성화하셨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파요. 젊은 나이로 성화할 때까지 아주 불꽃 같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정치 개혁도 했고 정조 제25년의 조선 역사는 문해 부흥기로 규장각을 설치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도서를 간행했다고 해요. 탕평책을 시행하여 당파에 흔들리지 않는 성군이었답니다. 어린 날의 상처와 하늘 무더니도 감내하며 갸륵한 호성과 치적으로 성화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조는 용릉으로 이제 능행길에 70대 영의정 최재공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군요. 내가 죽거든 아버지가 계시는 용릉 근처 언덕에 묻어주시오 라고 부탁하였다고 해요. 이승에서 하지 못한 효도를 죽어서라도 해야겠다는 비장한 유언으로 정조의 무덤을 아버지 능 옆에 마련하여 근릉이라 이름하였답니다. 지금은 두 릉을 합해서 융근릉이라 부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융근릉은 조선조 왕릉 중 어느 능보다 규모와 조성미, 특히 소나무가 울창하며 주변 풍광이 아주 뛰어난 곳이랍니다. 정조는 수원화성 구축이 효성심이라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는 수도를 수원으로 옮겨 한양 사대부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공로자들에게 정치적 권력을 조금씩 잡도록 하여 사대부들을 견제하려던 정조의 생각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정치라는 게 그런 것인가 봐요. 정조 이후 이 땅에 정조와 같은 현명한 왕이 출현하지 않았어 조선은 다시 혼미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제 수원화성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제가 수원화성에 간 날은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비가 오는 날이라서 관광객은 별로 없었답니다. 성곽길을 둘러보는데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한적하고 또 비가 추적추적 오니 좋은 낭만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었지요. 수원 화성은요, 정조 개혁 정치의 참모였던 변암 최재공이 성역의 총지휘를 맡고 다산 정약우용이 축성의 모든 과정을 계획 감독했었다고 하네요. 특히 정약용의 발명품인 활차와 그전기가 매우 설모있어서 요즘의 크레인에 해당하는 그전기는 40여근의 힘으로 25,000근의 무게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공사 기간이 3년여 만에 완성된 공법 발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지요. 수원 화성에서 주목할 특징은 거중기, 농로, 유형거, 각종 수레 등 새로운 과학기기를 사용한 점이었고요. 축성에 따라 물류, 도로, 수문, 교량, 연못, 식목 등 계획도시의 도시 기반 시설도 마련했다고 해요. 또한 축성에 참여한 인부들에게는 일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성과급제도 시행해서 공사 성과를 높이기도 했었다고 해요. 저는 이 공사한 것을 보고 그냥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돈도 한 푼도 못 받았고 노동력 착취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성과급제도를 시행해서 얼마간의 임금도 지불을 했다고 하니 참 놀랍지요. 화성 신도시는 사도세자의 원침 보호에서 출발했지만 당시 사회, 경제, 정치적 여러 조건 속에서 정조를 정점으로 관료, 학자, 기술자, 백성들이 함께 만든 근대적 신도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원은요, 야경이 아주 멋진 도시예요. 여러분들 이 수원에 오시면 언제 밤에 한 번 더 저도 와볼 생각이거든요. 밤에 야경을 성을 비롯해서 그 근방에 야경을 아주 멋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다녀가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